시흥 시장님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거든요. 굿즈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오, 요즘은 그런가 봐요. 저희는 소장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저 여기 타투 스티커 같은 것도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드는, 제가 문화재 굿즈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어가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아니면 여행지에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 스티커를 되게 많이 소비를 해요. 노트북 그 앞에 덕지덕지 붙어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여행지나 커피, 제가 맛있게 먹었던 카페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붙여놓고. 굿즈를 알긴 아는데 뭐 따로 사본 적은 없고. 라이언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시흥시 살면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있는 걸 되게 몰랐는데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시대에서. 얘가 헤로고 얘가 프로인 거 알고 있었고요. 예전보다 굉장히 귀여워져가지고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캐릭터가 있는 거는 알았는데 길 가다가 이렇게 벽에나 어디 이렇게 붙어있는 옛날 모습 친구들을 봤었는데 진짜 많이 이뻐졌네요, 얘네. 너무 귀여워서 얘가 일단 좀 마음에 들고요. 드립톡이 뭐에 쓰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아, 그거는 알아요. 와우. 치즈 크러스트 이렇게 들고 하면 가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조금 퀄리티가 아. 에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토로 발색은 이렇고요. 피부톤과는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모나미 펜이네요. 아, 근데 이거 153인데 왜 똥 안 생겨요? 모나미가 발달한 건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안 생기네요. 여러분, 이만큼 써도 똥이 생기지 않는? 이 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달라요. 아, 네 가지네. 이거에 살짝 냄새. 냄새 너무 좋은데? 얘는 근데 맛이라니까. 냄새가 어떻게 나는 거지, 얘네가? 이거 딱 공책은 전형적으로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깜지 많이 쓰던 딱 그 냄새. 필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필통이요? 네, 요즘에는 필통이 하나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이거 진짜 인상깊거든요. 저도 방금 순간적으로 대박이죠. 시장님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거든요. 아. 흔들 전망대가 네. 블럭을 네. 만든다면 구조적으로 아주 멋있는 굿즈가 나오지 않을까. 버즈 라이브를 샀거든요. 네. 버즈 라이브 케이스라던가. 근데 이런 거는 최소 생산 단가가 있을 텐데 맞으려나? 도시락 가방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이 아니더라도 시흥에 관련된 거나 파우치라든가 아니면 케이스? 네, 케이스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다. 좀 그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냥냥냥냥냥. 우리 집 고양이 같네요.